있어요? 여기 맞잖아. 그러면 아따 꽃비 아빠 빠르네. 글쎄 안녕하세요라고. 가을 깜순 엄마 안녕하세요. 소리가 들린다니까? 꽃비 아빠 빠르네. 글쎄 안녕하세요. 가을 깜순 엄마. 럭드리님 화이팅입니다. 하이콜이 거시기요. 누구지? 콜. 그냥 콜. 알아. 백두리님 안녕하세요. 오늘 그 오삼불고기 사람답게 살자. 몇 등 1등이나 다름없어요. 해피샤워님 반가워요. 아 너무 많네. 너무 많아. 오삼불고기요? 어제 3월 3일 삼겹살 데이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삼겹살을 끓여줬나봐. 이제 금방 뿌린 게 그 쌀뜨물이요. 몇 근이라고 했네. 몇 근. 이두박근입니다. 이두박근. 이두박근 삼두박근. 소주 한 잔. 아 이선우님 소주 한 잔 하시나요? 이세총 돼지 사명제. 너는 돼지 사명제 그거다. 핸디스님 청양고추님, 가을엄마님, 해피샤워님, 마루님, 희망님, 오? 인홍님, 백인홍님이 저희 누나예요. 사촌 누나. 도래. 순간을 추억으로님이 좋아요 누르고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형, 인사요, 인사. 인사만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먹두리 백성화입니다. 동생 백성렬입니다. 간단하네요 이제. 네 쫑아님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거네 삼겹살이네. 삼겹살에 오징어. 반가 반가. 갑재님 반가 반가. 형 일단 묘향산 레모씨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형 일단은 그 사이다라도 일단 사이다 그 사이다 맥주 말고 가만히 있어. 예, 오삼불고기 죽이네요. 맛있게 드시고 힘내세요. 사이다라도 한잔 하고 있어야지. 소주로 드사 하면 그러겠어. 아, 서희수산 TV님께서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거 지금 점심시간 다 됐는데. 저한테 협박 문자가 왔어요. 협박 문자. 오늘 그 드론 촬영하고 성렬이 술 음주운전 조심을 하고 전화번호도 공개를 해버릴까요? 이 사람 지가 나한테 했으니까 전화 가한테 좀 해주실래요? 해주실래요? 네, 아주 전화 협박했어요. 드론 띄운데 여기 임실은 군부대 지역이라 드론을 못 띄우거든요. 뒤질라면 뭐 임금님 붕화를 못 잡겠어요. 돼질라고 맘먹으면 임금님 붕화를 못 잡겠냐고. 그 쥐새끼처럼 숨어있지 말고 나와 왔으면 좋겠어. 처음처럼 사당동 형님이 공개하세요라고. 아 누가 만드신 거냐고요? 누가 만들었어? 동생하고 재수씨하고 엄마하고
3명 합작이야? 그렇다고 봐야지. 보조, 보조. 아, 누가 협박을 하냐고요? 전화번호도 몰라요. 전화번호는 나한테 전화번호는 아는데, 전화번호를 공개할 테니까 가라. 아예 많이 시켜버릴, 이게 만들어버릴까. 형, 하지 마. 아, 둘째 성출이요? 어제 일하다가 머리에 뭐가 떨어졌는가 봐요. 머리 꼬맸다고. 지금. 예, 제정신이 아니죠. 미친놈이죠. 미친놈. 좋은 세상에 뭐로 그러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사이다라도. 응? 아, 배추가 안 보이네요. 동났나요? 배추 꿀 가져오라고 해요. 어? 꿀. 야! 배추 아직 있습니다. 꿀 좀 가져와, 꿀. 집에 박스에 있어, 박스에. 근데 두 병씩, 네 병만 갖고 오든가, 한 병씩만 가져오든가. 응. 홍보해줘야지. 이왕이면 우리 구독자들 싸게 먹으라고. 예, 괜찮아요. 다행히 정신은 살아있더라고요. 성출이. 성출이 담배 피면 연기 나와요? 안 나와요, 그 정도는. 뼈가 튼튼해서 뼈 키스도 안 났대요. 아. 욕은 하지 말고, 이경동님이 형, 욕은 하지 말고, 좋은 말. 오빠들 사이다로. 만 하면. 이장한 쓰지죠? 아닌데? 거품 나잖아요, 거품. 아, 꿀이 지리산 꿀은 아니에요. 여기 임실이에요. 임실. 임실. 근데 꿀을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냥 하나 사면 그냥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5만원. 그 다음에 택배비는 5천원이니까 5만 5천원인데 두 개부터는 택배비 받지 마라고 그랬어요. 제가 좀 부탁 좀 하자고. 요즘 꿀값이 임실꿀이요. 네, 맞아요. 임실꿀. 우리 동네 해피샤워님 와서 보셨죠? 바로 옆 동네인데 많이 없어요. 그분도. 물을 좀 더 부셔야겠는데? 저거? 딱 부셔버려. 공개허리야, 캔디스님은. 예, 무시할게요. 예, 무시도 하고 배추도 할게요, 그냥. 간단하게. 맞아요. 전형적인 시골이에요. 우리 부모님, 어머니, 아버님도 여기서 태어나셔서 여기서 사시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다 여기서 태어나시고 여기서 사셨어요. 대대로. 형, 형, 김규현이 친구 얼굴 보니 좋다, 맛있겠다. 오늘은 쉬냐? 누구? 형님. 오, 사네, 막. 아, 양양님, 저도 인천 살아요. 아. 둘째 형님, 아까 말씀드렸는데, 선출님. 아이고. 일하다가 뭐 떨어져가지고 머리 꼬맸대요. 아, 어저께 줄이라고요? 예, 줄여야 될 것 같아요. 확 줄여, 확. 안에 거 거시기로 키우고. 아니, 오늘부터 완전 날씨가 풀린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그냥 따뜻할 줄 알았더만, 역시나 바람이 부네요. 아, 이따 밥도 볶아 드시라고? 아, 쌈이 없네, 형, 쌈. 아, 그 시기에 배추. 배추가 천지가 있는데, 왜. 왜 배추를 안 갖고 왔어? 사람답게 살자, 투님이 삼선초등학교 또, 그, 채쌍둥이, 화이팅.
삼선 초등학교 새쌍둥이 꼭 국가대표 되십시오. 새쌍둥이 다. 새쌍둥이 다. 예. 손흥민보다 뛰어난. 자꾸 뛰어난 사람이 더 나와야지. 그지. 예, 둘째님 머리 괜찮아요. 정신은 아직 멀쩡하더라고요. 괜찮아요. 아직 아침에 38, 통화했어요. 아직 38선은 안 넘어갔어? 아직 38선 안 넘어. 흔히 말 잘 쓰는 38선 안 넘어갔어. 38선 넘어가면 큰일 나지. 우리 그 작은 형 얘기 아니요. 저 거시기 하나 줘. 그 뭐지? 어? 송보합보야. 먹두리 잘 보고 있어요. 아 송하 그런가? 송 아 송보합보야 먹두리샵. 뭔 소리야? 야 이 타잖아. 딱 익은 거 아니야? 아직 잘 익었어요. 그래요? 색깔 뭐 이런 건 먹는데 이건 색깔이 변해 있어서. 형 안 돼. 물 좀 더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직 좀 더 지우고 야채 넣어야요. 야채 빨리. 아직 이게 좀 더 익어야지. 소다하고 거시기 주방 젓가락. 아 송화 보고 싶다고요? 지금 집에 시골집에 지금 애들 다 그 제 여자친구하고 놀고 있거든요. 아 냥냥님 저도 지금 가면 오삼 불고기 나눠주시나요? 그 어디신지는 몰라도 빨리 오시면 드실 수 있고 조금 늦으면은 못 먹어요. 아 또 하면 되지. 또 하면 되지. 아, 또 뭐? 야 빨리 저 뒤집히라니까. 이거 더? 이쪽이 바람이 이쪽이 분 게 이쪽이 좀 거의 타고. 아 한국 가면 먹구리 오빠가 사는 데 가고 싶네요. 네 그러세요. 일단 이거 더. 이거 넣고 홈플러스 왔다가 여기서 실방 시청한대요. 감사합니다. 아 지리산 10만이 등장하셨대요. 어디? 오직 그 얘기 한번 하고 싶네. 뭐? 왜 애를 낳냐 그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고 싶네. 참. 말하지 마. 말하지 말아보잖아. 아무튼 아, 거제도에서 감사해요. 언급도 말아주랴, 언급도. 먹두리 화탱 박 선생님 미친 것들은 상대하지 마세요 그러고 있네. 아, 말하지 마. 쿨한 형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넣었어 야채? 다른 거? 아니 형 있어요. 야 먹고 싶다. 아니 시어머니. 아 까버려 그거. 여기다 세워. 아, 광고는 아니에요. 광고는 아니에요. 그 제가 그 우리 그 구독자분들이 꿀 있냐고 저한테 가끔 전화 오시길래 이게 꿀이에요, 진짜. 이게 근데 이게 그 뭐야 시중에 저는 얼마 파는지는 모르는데 제가 부탁을 좀 했어요. 하나 사는데 5만 원인데 택배비 하나 사면. 근데 하나 이상을 사면 택배비 없어요. 택배비 무료. 와 진하다 그러시는데. 꿀 아카시아 꿀하고 그
조금 그 뭐야 일반 그 뭐라고죠? 잡굴? 그 잡굴 약간 섞인 거. 그 한 여름에 따는 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참나무나 이런 데 막 뜨거우면 진액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진액. 그걸 무슨 뭐라고 하는데 그 까먹어 버렸네. 물어볼 수도 없고. 그 형 거기 그 무슨 바위? 그 앞에. 응? 아, 상사바위 앞에. 상사바위. 예, 택배 태고요. 그 택배비 포함 하나 살 때는 55,000원. 그 다음에 하나 이상 살 때는 예를 들어서 두 개 사면 10만원. 택배비 없이. 제가 좀 부탁을 좀 많이 했어요. 우리 구독자분들. 캔디스 님이 나도 배추 좀 보내주라네. 아, 배추? 오세요. 오시면 돼요. 배추 오시면은 다 드릴게요. 배추 갖고 와버리네. 얘기하니까. 어, 송화도 왔네. 뭐, 막걸리 소주 뭐 오늘 술판하게? 아유, 너무 많이 가져온다. 나오면 안 돼, 송화. 미안해. 아, 꿀이 뚝뚝 떨어지네요. 먹두리 형님들 보면 제 눈 보이시죠? 카카. 이 소주잔인가? 아, 된장 안 팔아요? 예, 된장 안 팔아요. 아, 상사바위가 그립네요, 그러네? 아, 그 옆에 사신가마. 아, 아들 셋 쌍둥이 사신거? 아, 그 보이잖아.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아, 어디다 주문하냐면은 이따 링크 해놓을게요. 이게 거시기 해놓으면 거기에서 사시면 돼요. 사람이 보니까 이게 조금 불을 세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 됐어. 한번 먹어볼까? 형님 먼저. 네, 배추 왔어요. 배추라도 먹고 있어야겠네. 아, 이것도. 밥도 가져왔나? 와우. 좀 톡 익혀갖고 저 앞에도 쥐어갖구만. 빵. 다가나님께서 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외언니 일당님이 또 여기에 누구와 있는지 다 알아버리네. 계속 웃냐? 아, 그 지장리로 이사 올라나 봐요. 둘째가 보였는데 안 보인다. 오늘은 없는데? 플로리다에서 안녕하세요 그랬는데. 이 한번 뿌리고 뒤집거리 하고 있어요 형. 왜? 뒤집거리 하지. 맛있는 거? 밑에 타. 불을 꺼. 누가 있는데 당연히 맛있지. 어. 형. 어이. 불 끌고 이제 확 끌고 야겠네. 어, 뜨거라. 가운데 하나만 딱 한번 먹어보고 익었으면 적어도 퍼줘. 왔냐? 응? 응. 맛있었냐? 맛있어? 이게 오징어 냄새가 나네. 오징어 넣어서. 오징어 넣어서 그러지. 오! 오징어 삼행시. 그거 알지? 어. 한번 오징어 띄워봐. 싱그러. 어? 오늘 띄워야지. 삼. 어? 삼. 삼겹살이 좋아서. 겨. 겹겹이 쌓여놓고. 살. 내, 아니, 살처럼 매일같이 먹는다? 좀 뭔가가.
맛있어, 형? 응. 불 확 줄고, 형. 줄었다. 더 퍼줘. 어? 퍼주라고. 아, 쫑아님, 셋째 오빠야 다 익었는데 드시라고. 된장은 안 가져왔나? 삼행시 하지 말려. 삼행시 하지 말려. 형, 간가냐? 오징어. 오징어에 고기, 고기. 자, 한입 하십시오. 즐거운 주말입니다. 토요일 날. 아, 한입 하세요. 아, 정말 맛있습니다. 오징어 향이 딱 올라오네. 어제 삼겹살 데이였으니까 오늘은 3월 4일이니까 오징어 삼겹. 5월 3일이 오징어 삼겹이요. 아, 그래요? 응. 아, 내가 떼어냈어, 방금. 응? 껐어. 김복희님께서 장문을 쓰셨네. 먹돌이를 시세 많은 사람들이 몇 안 되는 것 같은데 극성을 부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참 할 일 없는 사람들이네요. 하지만 그렇게 시세 많은 사람이 있으므로 먹돌이님들은 더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은 참 좋은 계기가 된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그냥 게으치 말고.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여자친구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또 욕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보여드리기는 좀 힘들어요. 아니요, 좀. 아니요. 오시는 손님을 잘 대접을 잘해야요. 된장은 안 가져왔니? 그럼. 우리 엄마가 항상. 여기인가? 된장 있다, 여기. 오, 예. 예, 네, 송아도 저기서 먹고 있어요. 가져가, 그거. 아. 아, 가져가, 여기 있으니까. 술 드셔주세요, 형, 나 막걸리. 좋아. 막걸리 한잔 한다고? 두밥도 다 줘놓고. 저희 우리 동네 후배인데 지금 봄이라 열심히 이러고 있어요. 저희도 조금 전에 유튜브 찍기 전 시작 전까지 열심히 이러고 왔어요. 네, 맞아요. 송아가 더 인기 짱. 먹두리보다 송아가 더 인기 짱. 아, 그 레시피 알려달라고 그러는데 레시피가 그 간장, 고추장, 아니 간장, 고추장, 고춧가루, 그 다음에 후추 좀 넣고, 그 다음에 올리고당, 맛술. 꼭 막걸리가 우유 같네. 아따 좋다. 그냥 끝내주네. 요즘 계속 이제 농사철이 좀 돼가지고 동생하고 동생들하고 지금 계속 며칠째 강행하고 있어요. 어제까지 기계
빌려 가지고 왔다가 하고 오늘 방송하고 또 해야 돼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아, 지장리로 이사 가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그 이사 오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 봄이라 이제 진짜 바빠졌어요. 이제 일이 좀 바빠졌어요. 바빠지고 시칼님께서 이게 그 뭐야? 예, 주장님 맞습니다. 이 꿀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70도 이상 가열하면 일부 영양소가 파괴된대요. 이제 사용 후에는 뚜껑을 닫아서 상온에, 냉장고에 이런 데 넣지 마시고 상온에 15도에서 25도씩 보관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수삼이나 마늘 이런 걸 혼합해서 드시면 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꿀에다가 마늘을 이렇게 재워서 이게 먹으면 강장식품 진짜 좋아요. 저 그렇게 해갖고 먹거든요. 아, 야, 여름에 땀 흘리고 이거 막걸리 시원한 거 한잔 딱 들이키면 그냥 세상 부러울 게 없는데. 열심히 이러고 막걸리 한 잔 하고 그 모종에서 쉬어봐. 금상첨화지. 아, 꿀하고 마늘 재워서 저도 먹어봤는데 먹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건. 아, 안 그래, 맛있어. 꿀만은. 근데 맛있다고. 아, 나는 그냥 먹기 힘들더만. 팔 하나 큰 놈 냈다. 팔을 누가 잘랐네. 팔 큰 걸로. 와, 애모님. 애모님 농사 그거 했나본데. 자, 애모님. 자, 안녕하십시오. 오셔서. 된장은 또 언제 누가. 말만 하면 와버리래. 응? 말만 하면 와버려. 예, 파도 넣었어요, 파. 아, 꿀꺽이요? 어떻게 제 머리로 이렇게 되줘야 되나? 그러면, 아! 이게 사이다병이 사이다병. 네, 사이다 이게 몇 리터지? 2리터인가? 1.5리터. 아, 이게 1.5리터. 이 리터는 안 써졌나? 이것도? 형 보여달라네잖아. 그거 앞에 한 번. 이렇게. 예, 꿀 판매해요. 이거 링크 걸어놓을게요. 5만 원이래요. 링크가 아니고 저 요, 아니요? 보정? 아, 그거. 꿀이 몇 리터예요, 형? 2.4kg라고 적혀있네. 어? 2.4kg! 아, 2.4kg에 2.4kg. 여기 어느 분이 잘하시네. 아, 꿀값 저렴하다고 막 그러는데? 아, 청양고추님.
아, 제로코드님은 2kg네요. 근데 2.4kg예요. 권지현 대구님께서도 싸다 진짜. 네, 꿀 2.4kg. 제가 이분하고 그 동생들도 그러고 좀 이렇게 우리 구독자분들 비싸게 사먹지 말고 싸게, 저는 항상 협상을 해요, 협상. 그래서 다른 데 이렇게 나간다고 가격을 얘기하길래 저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해주세요 했더니 그렇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꿀이 색깔이 끝내줘요. 색깔이 일단 색깔이 양 한 잔 쭉 따라서 먹고 싶은데 먹으면 바로 열 올라오니까. 원래 형 꿀 양 예전에 저희도 꿀 했거든요. 근데 이 머그컵 있죠, 머그컵에다 한 잔 따라가지고 동네 어르신들은 막 그냥. 아, 이게 똑같은 것만 가져왔나? 한 박스에서 똑같은 것만 가져왔어? 색깔이 좀 틀리네, 형. 두 박스인데? 어머니가 챙겨주셨어요. 색깔이 좀 틀린 것 같아요. 햇빛 때문에 그런가? 아, 좀 여기 빨갛네. 똑같은데? 응? 조금 더 진하다. 아니요, 똑같아요. 이거 똑같아요. 이거. 아니, 틀려. 아까 이거 두 명 가져왔나? 네 명 가져왔나? 하나 줘봐, 그거. 한 박스에서 나왔어, 한 박스? 네, 네. 아니, 그러면 다른 박스 걸 안 가져왔네. 그거 하나만 갖다 주면 안 될까? 어? 똑같네, 다. 어, 첫쪽 거 똑같고. 죄송합니다. 그거 하나만 갖다 줬어요. 아, 환율이 형님이 또 갔어야 되는데. 아, 애모 형님 내려오시죠. 술 많습니다. 아, 에휴, 답답해라. 링크 채팅으로 올려서 채팅 위에 고정시켜주세요. 아, 그런가? 네, 방송 끝나면 그렇게 해놓을게요. 꽃비 아빠, 재유 씨 전화했는데 통화 중이시다고. 뭐? 예, 오늘은 안 추워요. 진짜 안 없는 추워요. 없는 거 아니요? 아니, 저거. 이 파가 맛있네, 파. 대파. 대파 보이시죠? 아까 이거 대파예요. 너 어디가 나가서 술 먹지 말아라. 형. 아까 그 협박하는 놈도 있잖아. 술 먹고 절대 운전하지 마. 차는 내버려버려. 몇 마디 알지? 술은 먹어도 되는데 차는 내버려버려. 차는 내버려버려. 저거 술 먹고 운전하는 건 아니야. 제가 알기로 꿀은 유효기간 없는데? 오래될수록 좋다는 거. 꿀은 유효기간이 없고요. 그 다음에 김치나 이런 거 담글 때 꿀을 좀 넣으면 거기에 곰팡이가 안 나요, 절대. 우리 어머니가 알려줬어요. 그게 비법이다. 근데 아카시아 꿀은 먹기에 맛있고 몸에 좋은 건 원래 담꿀이나 잡꿀. 거기 꿀이 있어. 그 참나무나 소나무에서 여름에 뜨거울 때 그 송진같이 막 진액 내려오잖아. 그걸 물고 올 때가 있지야. 그게 그렇게 좋지야. 그걸 없어서 못 판다. 근데 강원도인가 어디 갔더니 뭔
버릇을 꿀도 다 했구만. 네 병 주문을 해왔다고 하면은 20만 원인데 다른 사람 다 돌아갈란가 모르겠네. 나 큰일 났네. 그니까 형. 야, 이 고기 맛있다. 아, 진짜 고기 맛있네. 송아 어디 가냐? 송아 잠바 입어. 밥하고 먹었나? 이거 좀 좀 불을 끄고 좀 들고 덜고 응? 동현아 그거 다 먹었냐? 저희가 파는 게 있어? 아니라서 예약은 안 되고요. 그 직접 주문하시면 혹시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보시면 바로 주문해 주세요. 아, 지금 이렇게 고정하라고? 꿀은 상온보관이 맞대요, 형. 맞아, 상온보관. 너무 뜨거운 데다 하면, 꿀이 나쁘면 끓어요, 끓어. 원래 끓든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도 그 양봉 한봉 다 키웠었거든요. 아버님하고 일찍 만나서. 응? 꿀 따고 그랬거든요. 아, 오징어로 위장한 대파님? 오징어 좀 보여줘야 되는데. 오징어 보이시죠? 오징어가 왜 위장으로요? 몰라. 오징어요, 오징어. 대파. 오, 오징어야! 징그러워. 어머니가 전화했니? 왜 그랬지? 예, 어머니. 어머니. 아, 먹두리개 점 주인장님만 고정할 수 있다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고정해야 되나? 그 누르는 거 없는 거 같은데. 링크 다 좀 눌러서 끝나고. 예, 알았어요, 어머니. 예. 알았어요, 어머니. 예, 토종이 최고예요. 예. 예. 예, 맞아요, 어머니. 예. 왜요? 아, 저희 어머님께서 이제 금방 명언을 하셨어요, 저한테. 하루 길을 걷다 보면 중도 보고 소도 보고 한다네요. 말 조심하라고. 대꾸하지도 말고 그냥 너희들 할 일 하고 그냥 열심히 그냥 그렇게 살아라고. 아, 어머니 음성 스피커폰으로 아유 지나갔어요. 어? 아들 셋 쌍둥이네? 전주에서 한 시간 거리려. 30분 좀 더 걸리는데. 어디야? 너 딱 밥 해빈다고? 좀 더 쉴래? 좀 더 해야 돼. 저 사람들 많잖아. 먹겠어. 좀 더 드세요. 아, 예. 가위 있습니다. 자, 한 입입니다. 한 입. 한 입 찬스. 틀려요, 틀려. 색깔 좀 연하다. 색깔 좀 연해. 다 이 꿀과 이 꿀은
아, 먹고 자겠어. 형, 불 좀 켜야겠다. 라라. 날라가니까 저는 이제 데리고 안 와도 됩니다. 얻을 거 다 얻었어요. 그리고 영상 확보할 거 다 하고 그랬으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하십시오. 그래요. 이제 하면 돼. 앞으로는 우리는 좋은 영상만 딱 전부 캡처하고 다 다운 받아놨으니까 우리는 그리고 좋은 걱정하지 것만 마세요. 이제 좋은 것만 보여줘. 아, 제가 다 머릿속에서 나온 거니까 내 동생이 술 먹고 전화한 거 그거 한 가지만 내가 좀 형, 미안해요. 근데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것만 아세요. 그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진짜 이게 꿀이 이게 색깔이 틀려요. 이게 아카시아 꿀, 아카시아 꿀에 잡가리, 잡꿀이 약간 섞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싸리 얘기합니다, 아싸리. 절대, 아카시아 꿀은 이보다 좀 약간 더 투명해요. 거기도 더럽고, 주말에도 제일 힘든데. 고부려. 안 돼, 그만해. 차고 줄라고? 이놈만 해. 먹고. 어디야, 잘 뽑아. 너무 태우는 거 아니오? 뭐를 좀 부숴든가 어쩐가 해. 너무 태우는구만. 그걸 살짝 끌고. 아까 비빌 때 안 탔는데. 야, 너무 태우네, 삼열이. 형, 저, 김 좀, 저거 하나 뜯어줘. 연일상님! 아유, 그때, 먼 길 오셨다가 하셨는데, 아, 잘 지내시죠? 그리고 이 참기름은 선물용, 그, 아시죠? 선물용. 들어오는 참기름 먹어야죠. 그래도 새 거예요. 먹어야죠, 형. 아이. 손가락이 두근 개로. 야, 타레라 그만해. 저희 어머니는 안 드셔요. 혹시나 그. 어머니는 오로지 동네에서 하고 이렇게 이 마을에서 농사 짓고 그런 것들 그리고 이렇게 사 먹는 것은 좀 맛이 근다고 안 드시네. 못 믿어. 응. 그냥 드시라고 해도 냄새는 끝내주네. 어? 형 저 김 하나 더 넣어야겠어. 너무 아, 저는 술은 먹어도 음주운전으로 뭐 걸리거나 뭐 그걸 안 했어요. 왜? 음주운전을 안 하니까. 그니까. 차는 내버려버려요, 저는. 내버려버려요. 네. 제 친구들도 알아요. 차는 내버려버려요. 예. 네. 뭐로 술 먹고 지랄났다고 그 뭐야, 음주운전을요. 다른 사람 목숨줄도 왔다 갔다 하는데. 절대 음주운전은 하지 맙시다. 반대로 잡았네.
아, 김가루 맞습니다. 김가루. 김가루 아니고 김인데. 아, 꽃비 오셨... 아빠님 서울 맞아요. 서울인데 아유, 이 동생 부부는 새벽에 차 타고 와버려요. 뭐 새벽에 오고 뭐 큰일 났습니다 이제. 야, 동네 이사,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사 올라나 봐요. 아, 청양고추님 감사합니다. 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한번 오세요. 제가 대접을 좀 심하게 해야 되는데. 잘. 큰 게 완전 심하게 해야지. 네, 음주운전은 살인입니다. 아, 차키를 내 쪽으로 던져버리래, 형. 어? 차키를 내 쪽으로 던져버리래. 또랑으로요? 또랑으로 던져버려. 아니, 내가 쪽이 아니고 내 쪽. 저 밥 줘. 야, 그거 갖고 와. 저 덜어줘, 밥. 먼저 덜어줘야지, 손님들을. 네, 대리운전이 최고죠. 대리운전보다 사장운전이나 과장운전이 낫지 않을까? 어? 어머님 오셨어. 오, 우리 외무부 장관. 하나. 장관님 오셨습니다. 우리 엄마가 또, 아, 수장놈이짱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꽃비 아빠님은 또. 고추! 그렇죠, 그릇. 사람도 많은데 밥은 먹어야 할 거 아니야. 아, 김. 고마워, 송아야. 아, 송아가 이제 꿀과 끝과 시장님이 꽃비 아빠 최고예요. 아, 보내님이 또 그 되도록이면 오징어가 이 밑에 다 숨어 있네. 저는 항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좋은 말씀만 저쪽 저희 쪽에서는 저쪽 험담도 되도록이면 안 해주셨으면 해요. 사람이 많은데 다 먹었나 밥? 저 애기 먹었냐? 동이나 딸 먹었어? 아, 이거, 이거 참기름 그 식당에 그 판매하는 거예요. 거기 뭐요 마트에 이런 데서 파는 거예요. 근데 버릴 수가 없어서 먹어야 하기 때문에 선물용으로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이만씩 한 거. 야, 이거 밥이 제대로 붙었네. 아, 어머니는 안 드시니까 저희가 이런 데 와서 여기 이렇게 방송 찍을 때 먹어요. 우리 어머니는 저 너무 안 먹어요. 집에 있는 거 그거 순수 우리가 농사 짓고 짠 거 있죠. 그런 것만 먹어요. 자, 대라. 아, 과거에는 시골에서 음주운전들 많이 돌아가셨죠. 과거에는 그 시골에서 음주운전을 할 수가 없었는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차가 없었는데. 차가 있어야지. 근데 그 형 그 무풍이 있잖아, 무풍이. 아, 무풍이. 그거 내가 전설을 얘기해줄까? 그냥 그 얘기하지 마. 제가 지금도 예, 한 분 출장 갔어요. 지금도 일하고 일하고 다니지만 예전에 이 동생들하고 가스 일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 어, 숟가락 응. 무주 무풍리에 가서 이럴 때가 있었어요. 무주 무풍리. 바람이 없다는 무풍리. 아, 바람이 그거 완전 그냥 분지 같이 폭패였어요. 근데 거기서 그때 밥을 먹는데 갈비탕집인가? 거기에서 그렇던가 그쪽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여기가 얼마 전에 그 할아버지가 농사를 짓고 막걸리 한잔 하셨대요. 막걸리. 막걸리 한잔 하셨는데 음주단도 그랬는가 봐요. 음주단. 봐, 나는 이 평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왜 그냥 그래가지고 벌금이 나왔대. 벌금. 벌금이 나오니까 나 이거 못 내겠다. 농사 지었고 벌금, 이 마른 벌금을 어떻게 내냐. 그냥 안 들어준 거예요. 근데 경찰서 앞에 가서 그 몇 번을 했대요. 그냥 몇 번을. 저도 들은 얘기예요. 들은 얘기. 들은 얘기지. 응. 몇 번을 했는데 하도 그러니까 그 앞에 가서 죽어버렸어요. 그분이. 아유. 술도 많이 만드시고 네. 매일 이러니까 힘드니까 막걸리 한 잔 두 잔. 어. 근데 한... 그걸 신고해가지고
그러셨다 보더라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시골에서 현실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80세 이상이면은 좀 살짝 봐주기는 해야 되는데. 옛날 습관이 있잖아. 옛날에 음주단도 그런 것도 없었던데. 저 김치 좀 주자. 나는 그거 좀 더 좀 싱겁네. 예전에는 그 뭐야 우리나라 그 예전 법에 동생이 이제 그만 80 얘기했는데 평민이 80이 넘으면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양반집 아들이 그 80 노인 80 넘은 노인을 좀 코타로 했어요. 코타를 했는데 하도 억울해서 관아에 신고를 했어요. 응? 어린 놈이 나를 때렸다고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아들이 신고를 했어요. 근데 제가 없는데 그랬어요. 보니 그 어르신이 80이 넘었고 그때 당시에 그 법이 나라 법이 그랬나 봐요. 80 이상 장수하시는 분은 평민이었더라도 80을 넘게 하시면 양반으로 해주는 그런 법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 양반집 아들이 똑같은 양반인데 어른을 때렸으니 하극상 아니냐. 그래서 벌을 받았다는 그런 걸 내가 들었거든요. 근데 요즘 법 그러잖아요. 법 참 좋습니다. 근데 형이 그 얘기 하니까 이 얘기가 생각나네. 옛날에 그 식당에서나 아무 데서나 다 담배를 폈잖아요. 가지고 과도기 때 어느 식당에 가보니까 100세 이상 어르신은 담배 펴도 된다고. 진짜 공감은 가대. 근데 지금은 없어. 아예 과도기 때만 그게 이제 나이 많이 드셨은 게 허용해 주는 것 같아요. 응. 다 먹어? 응. 한 잔 먹었어. 막걸리를 우유 쳐라. 막걸리. 형. 와, 똑똑하시네. 백두리, 먹두리 얘기만 해요. 10만 이 얘기하지 마세요. 예, 안 해요. 안 해요. 아무튼 보는 건 자유지만 싸우지는 마세요. 이정숙님께서 지장님 가보고 싶다고 그리고 아까 그렇게 썼는데 경기도에 계신 분들 지장님 나방시 함 같이 가볼까요? 미리 말씀하세요. 미리 말씀하세요. 제가 동생하고 준비를 하죠. 형 우리 뭐 언제는 뭐 미리 말해서 준비할 거 아니? 아니 그래도 많이 오면. 그지 많이 오면 그 미리 얘기해야지. 한 두세 명은 상관 없잖아. 어? 또? 어느 분이죠? 아, 연인일장님께서 또 3만원 응원해 주셨네. 감사합니다. 응.
아, 연일상님도 유튜브 하신다고 한 거 있어? 맞아. 아, 연일상님도 좀 많이 봐주세요. 연일상님, 파이팅. 또, 저희 어머니가, 요, 아까, 그, 깨 뿌리라고 그랬는데. 아, 지금 다 끝났는데 깨를 뿌려? 너 왜 이렇게 깨를 내냐? 자꾸 깨 뿌리지 마. 방금은 너무 일찍 뿌렸다. 내년에 뿌릴 때가 딱 맞은지. 어. 이거 김장김치에 김치찜 해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아, 오뚜깨님께서 김치에 깨를 왜 뿌려? 몸에 좋으라고요. 혁기님께서 성렬씨 인상 참 좋아요. 볼수록 감사합니다. 오현주님 내 이름도 불러주세요. 오현주님. 한우 형님 잘 지내시죠? 썸머님도 제 이름 불러주시라고 그러고. 아, 혜영 김님께서 또 아이러브유님께서 또 5만원 후원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까 뭐 인천인데. 아, 혜영 김님께서 인천인데 데리고 같이 가요. 경기도니까. 꽃비 아빠 큰일 났네. 어떻게 버스 하나 불러줘? 왜? 버스를 왜? 어? 여기저기 다 둘러야 될 거 아니야. 연예일상님께서 또 바로 꽃비안빠님 어디서 타야 되냐고. 야, 오늘은 그냥 살살 먹는데도 따끈해. 응? 딱 좋아. 날씨가 봄바람은 봄바람에. 응. 아, 지장리에서 가까운 여기 임실역 아니면 전주역 두 군데 있어요. 아, 남원역이나 전주역이 아니고 그 임실역, 그 한마디로 완행 임실역. 남원은 좀 멀어요, 전주보다. 1시간. 남원은 1시간, 전주는 30분. 1시간은 안 걸리지. 굳이 뭐 남원까지 가려고 그래요. 전주만 하면 되지. 근게. 에, 임실 호수는 KT 안 서요.
아, 문자 왔어요. 임실 가축시장 경매한다고. 오늘? 아니, 월요일 날. 어? 청양고추님이 임실역 KTX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건 임실 70축제 때만 와요. 어? 아, 오수에 KTX 쓴다? 아, 오수! 형. 오수에 KTX 쓴대요. 형, 형. 그, 정모 계획 있냐고 물어보는데. 가을 남자는. 정모 계획이요? 이제 새해도 밝았으니까 또 해야죠. 아, 김병수님, 우리 아들도 임실 사무사는 신병 교육 받았대. 또, 한가할 때 자리를 한번 만들어보죠. 나 볼 빵빵할 때 짱구 닮았대요. 울라울라 한번 해. 울라울라. 몰라, 울라울라를. 짱구, 울라울라. 울라울라. 아, 이거? 어떻게 오는지. 그, 글쎄요. 울라울라, 울라울라, 이렇게 하는 거야? 울라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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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돼. 와, 성렬 오빠, 성원 오빠, 저녁 식사 후 30분씩 나방에 달래. 제가 매일같이 해버릴까? 언제? 매일같이 막. 뭐, 멍 때리고 있는 거 이렇게 하루 종일 이러고. 계속. 어? 아, 미인님께서 먹브라더스가 따라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아닌가 봐요. 먹브라더스님도 그 채널이 오래되셨더라고. 근데, 조금 요리는 그럴 수도 있죠.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됐으면. 아, 이정숙님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아랍인입니다. 아랍어로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아, 저렇게. 아, 주문은 방송 끝나고 댓글에 링크. 예, 맞습니다. 자, 지금 이게 한 시간 딱 넘었네요. 한 시간 더 하면은 또 바쁘신 분들 또 시간 약속 있을 것 같고 하니까 저희는. 아, 너 아직도 안 먹냐? 빨리 먹어라. 다 먹었어. 아따 맛있네 오늘. 한참. 밥을 먹었는데도 그냥 밥을 뭐라고 하지? 그냥 좋아. 완전히 기름에 뻑뻑 까져가지고 밥 안에 하나하나 살았어. 바람도 불어서. 아, 청양고추님, 저도 그 생각했어요. 아, 월양님, 아랍어는 모르겠고, I love you야. 어? 아까 I love you님 있는데. 정석일님인가? 연인상님인가? 시간 가는지 모르고 봤대요. 너 이름도 불러달래. 아, 석일정님? 석일정님? 먹브라더스랑 합방? 오, 그거 괜찮네요. 우리는 두 명인데 성출이 오라고 해야지 또. 이정수님 성환 오라버니 사랑해 그러게. 형, 형 그거 먹브라더스님 미인님이 바로 나도 그랬어요. 네, 성렬 오라버니 사랑합니다. 네, 벌써 끝났네요. 두 그릇 남았. 두 번 뭐 빨리. 아, 여수! 저 여수 많이 갔어요.
여수 그 향이람? 돌산. 그쪽. 거가 무슨 횟집이더라? 아무튼 많이 갔어요. 형 이건 꼭 읽어줘야 돼요. 뭐? 이거. 아, 김병수님. 김병수님 행복한 주말 되세요. 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모두 주말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 이번 주에 대박 나실 분 있을 겁니다.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혹은 내가 되겠지요. 대박. 대박이라는 게 뭐 별게 있겠습니까? 밥 잘 먹고 그냥 이렇게 허허허 하면서 사는 것이 대박이죠.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부자 되시고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